두개 남았어. 구들로 서서. 만? 햄버거에 트러플을 왜 넣는 거야? 트러플 맛있어. 아니 트러플을 먹을 것 같으면 레스토랑을 가요. 레스토랑 갈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정유진입니다. 모기는 이런 거 안 하잖아. 오늘 팬분들한테 맛있는 롯데리아 햄버거 드셔보셨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맛있게 햄버거 드시는 모습에 제 지금까지 노력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왜? 이 정도면 됐잖아. 네. 5,000원 햄버거 주문한 친구 마지막으로 기분이 어떠셨어요? 한우 트러플 세트더라. 한우 트러플. 아니 롯데리아에서 한우 트러플이 웬 맛이야? 한우 트러플 세트는 조금 약간 저를 좀 매겨보겠다? 요런 취지로 좀 시킨 것 같아서 한편으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몸에 그렇게 상하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공약은 최욱 MC님께서 피자를 사기로 하셨다던데 사실인가요? 우기도 사실 돈 버는 걸로 저 두 배 이상 벌거든요. 그 친구는 충분히 피자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굳이 이렇게 어디로 모이지 않으시더라도 집집으로 배달도 가능한 친구니까 네, 아마 최욱도 다음 피자 공약 반드시 지켜드리라 생각합니다. 우가 파이팅! 오늘 햄버거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네, 오늘 정현 씨 덕분에 한우 불고기 제대로 먹고 있습니다. 오늘 15,000원 메뉴를 주문한 분이 있다던데 그분에 대한 의견 한마디 밝혀주세요. 사실 또 11,000원을 주문한 입장이기 때문에 비난하기는 어렵지만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정영진 MC님께서 사준 햄버거 대 어머니가 아침에 잠 못 자고 끓여주신 된장찌개. 정영진!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짱이에요. 오늘 15,000원 상당의 메뉴를 주문한 친구가 있다는데. 아 진짜요? 저는 네. 아닙니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용자네요. 남편이 처음으로 끓여준 미역국 대 정영진 MC님이 사준 햄버거 무엇 더했습니까? 햄버거죠. 짱!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매불쇼. 네. 잘 보고 있습니다.